쓰러지니까 이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에 종양이 생기면서 어느 날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네. 이대로 활동을 더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아이고. 암이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암 소리 들으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 자주색하다 기다리게 해놓고 이런 노래들로 아주 인기를 모았던 분인데요. 70년대 대표 가수 방중현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구준데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가수로 데뷔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납금이라고 우리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그랬어요. 네. 등록금. 등록금. 네.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그랬어요. 네. 등록금 네. 받아서 작곡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매 맞고 뭐 이런 걸 자꾸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그때는. 오, 대단한. 1970년대 당시 최고의 스타셨잖아요. 당시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으셨다던 그 최고의 여자 가수상을 네 번이나 수상하셨다고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가수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는 이제 개성 위주의 이제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수의 그 색깔 있는 노래가 한 곡 딱 히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막 줄줄이 연속으로 히트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 이유는 아마 이 MBC 라디오처럼 라디오 방송이 전 국민에게 한참 자리를 안방을 라디오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최고 여가수상을 몇 번씩 받고 7대 가수상도 받고 뭐 히트곡도 여러 곡 내고 네. 사실 방주현 씨 지금 건강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두 번의 암투병을 겪으셨어요. 네. 두 번째는 가볍게 넘어갔는데 첫 번째 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 젊었다고 그 혈기에 너무 바쁜 것도 막 피로 회복제 또는 뭐 보약 이런 걸 챙겨 먹어가면서 온 스케줄을 감당을 다 하다 보니까 네. 몸이 말하자면 너무 혹사를 해서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니까 이 겨드랑이 왼쪽 겨드랑이에 종양이 생기면서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네. 이대로 활동을 더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암이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 소리 들으니까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쉬게 되고 이제 결혼 생활도 아주 힘들게 힘들게 했죠. 이렇게 열정적인 시들이 방주현 선생님 2019년 올해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건강이죠. 제가 어차피 건강을 두 번씩이나 아주 크게 잃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제가 자연치유학 공부해가지고 러시아 가가지고 박사학위 하고 있어서 네, 교단에 서기도 하고 가수학위도 해서 저는 투잡입니다. 네. 열정적인 박주현 씨로 다시 한번 코러스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70년대를 주름잡았던 가수 방주현 씨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방주현 씨의 멋진 무대를 만나봐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